2014년 전국 춘향 선발대회 춘향진 이마늘입니다. 아, 그럼 인생을 바꾼 게 무릎 꿇기사예요? 네, 성시경 씨. 네, 성시경 씨. 성시경 씨 보이신가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워낙에 여기가 넓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팬더 너구리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비슷한. 요거 니가 지은 것 같은데? 야, 무슨 별명 설명이 이렇게 어려워. 아니, 애들이 팬도 닮았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와, 설명 너무 어렵다. 아, 별명 네. 하나 설명. 이거... 엄진 아나운서가 이제 출산 휴가를 끝내고 왔나 보네요. 네. 아, 출산했어요? 이번 주는 이걸로 가자. 이번 주는 정영진의 수감 생활. 이런 걸 치죠. 그걸 길에서 춘다고요? 네, 그래서 길거리 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밤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길거리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해. 너무 착해. 그런 사실이에요. 친구한테 잔소리 안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니요, 네. 아니요. 한 두 달? 두 달 동안에 최소한 두 달 동안 두 달 안에 화를 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저랑 해보시면 알 거예요. 화 많이 날 텐데. 해보면 알 텐데. 얼마나 착한지. KBS의 간판 아나운서, 이영우 아나운서가 진행할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야. 네. 근데 본인이 얘기하고도 조금 그랬나 봐. 간판, 옆간판 아나운서. 퀴즈가 좋다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진행자인데 네. 사실 저분이 다 해요. 네, 저분이 다. 아, 이분, 누가 갔다가도 이 자리는 다 해. 이 자리는. 네. 저분이 진짜입니다. 아, 누가 해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상관없어, 그 자리는.